지난 25일 더 현대 서울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내부. 60대 남성이 갑자기 유모차 쪽으로 쓰러집니다. 아내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이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한 여성이 신속하게 쓰러진 남성을 바닥에 눕히더니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1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때쯤 남성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안도하며 서로를 껴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도 신속하게 제세동기를 들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남성은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갈 정도로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쓰러진 남성을 살린 이 여성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내과 임상 전담 간호사로 지난해 쌍둥이를 낳은 뒤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기 때문에 이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판단을 했고 쓰러진 남성은 협심증으로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어 의식을 잃은 뒤 빠른 대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정지라는 게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정말 간절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한 와이프의 모습에 너무 감명받았고 애들 보는 앞에서 누군가 한 명을 이제 목숨을 살렸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의식을 회복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간단한 진료만 받은 뒤 바로 퇴원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한 번 더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병원 진료도 받아보니까 그분한테 감사한 걸 많이 좀 저도 좀 더 열심히 살게요. 꼭 한번 제가 찾아뵈려고 그러고요. SBS 김혜민입니다. 아침 시간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쓰러집니다. 의식을 찾았나 싶더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습니다. 그때 한 SUV가 멈춰서더니 119에 신고합니다. 아니 그 출근하다가 쓰러져 계셔가지고 봤는데 신고했거든요. 어떻게 세게 한번 두드려볼까요? 사장님. 어때요? 반응 있어요? 반응 없는데 입에서 거품 나는 것 같은데.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 지나가던 여성이 합류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또 다른 남성도 힘을 보태 5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구급대 도착 후에도 한참을 지켜보다 말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는지 정확한 자세와 그 압박 위치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로 환자 상태를 다시 파악하고 적절한 그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쓰러진 남성은 바로 앞 세탁소를 운영하는 62세 김외현 씨였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던 세탁소 앞입니다. 쓰러졌던 김 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병명은 변이형 협심증. 심장동맥의 경련으로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멈춘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주도한 여성은 인근 대형 병원의 간호사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와 소방당국은 흉부 압박을 이어간 또 다른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제 생명은 이고 너무 고맙고 예, 너무 좀 감사하고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진짜 제대로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주저하지 않았던 시민 영웅들의 용기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택시가 빠른 속도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충돌 직후 차에서는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남성이 불길 속에서 70대 택시기사를 재빨리 끄집어냅니다. 밖으로 나온 택시 운전사의 몸엔 여기저기 불이 붙어 흰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구조한 이는 부산의 한 전기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생애 처음 봤는데 사람 다 불타고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초 안 있어서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바로 가게 되더라고요. 택시기사는 얼굴 등에 이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 업주도 가게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던 택시는 이 건물을 들이받고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옮겨 붙으면서 건물 안도 시꺼멓게 타버렸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전기차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불을 끄기도 어렵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소방은 이동식 침수조 장비를 이용해 50분 만에 불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식 침수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길게는 8시간까지 화재 진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동식 침수를 활용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하은광입니다.